네, 편집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유명하죠.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 국가대표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사회부의 신수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정치사회부의 신수문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금 무겁지만 또 중한 뉴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폭로가 정말 팩트인가요? 네, 지난 9일 심선수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만 17세의 미성년자 시절이던 2014년부터 4년여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네. 이에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네. 국민들은 신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글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힘입어서 또 국회에서는 심석희 법을 발의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심석희 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스포츠 지도자에 대해 의무적 폭행, 성폭행 예방 교육 실시, 네. 그리고 형확정 이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자의 자격 무기한 정지, 마지막으로 징계심의위원회, 네. 스포츠윤리센터 독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통과가 되면 단 한 번 폭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에는 영구제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자들도 네.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 기존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악습도 사라질 네. 전망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법도 법이지만요. 이제 문체부의 그런 정부 쪽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심 선수의 폭로 이후에 유감을 표하면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인권 전문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고요. 네. 구성하기로 했고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법과 함께 이런 대책도 좀 더 보강이 되었지만 사실 그래도 심석희 선수는 아직 아픔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소일구 외양간 고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심석희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네.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 대책을 내놓은 문체부와 대한 체육회가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면서 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신 선수의 용기 있는 네. 고백으로 정부와 국회가 움직인 만큼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고쳐져야 할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코치의 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어쨌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